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리지널 스크래치와 프로보 스크래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리지널 스크래치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프로보 스크래치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봐야 보여요. 하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겠죠?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일단 카테고리를 보면 프로보 동작, 프로보 입력이라는 추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추가된 것이고요. 기존 카테고리를 살펴볼게요. 형태 카테고리입니다. 왼쪽이 오리지널이고 오른쪽이 프로보 스크래치입니다. 다른 거 보이시나요? 마치 틀린 그림 찾기 같죠? 안 보이신다고요? 이제 보이시죠?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블럭들은 오리지널 스크래치엔 없는 코드 블럭입니다. 숫자를 정수로 보이기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숫자를 1, 2, 3, 4 입력을 하고 이 블럭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1, 2, 3, 4가 숫자로 보이죠? 실수도 있어요. 지금은 소수점이 들어갔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정수로 하면 소수점이 사라져서 나타나죠. 이 블럭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블럭도 있네요. 요것도 없죠. 오리지널 스크래치에는 글자를 어떤 색으로 보이기. 여기다가 제가 태지쌤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태지쌤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근데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스크래치로 한번 동일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럼 느끼실 거예요. 프로보 스크래치 개발자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충분히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번엔 소리 카테고리로 가볼게요. 역시 왼쪽이 오리지널, 오른쪽이 프로보 스크래치입니다.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한번 봤더니 아래쪽으로 눈길이 가지 않나요? 숫자를 정수로 재생하기와 숫자를 정수로 끝까지 재생하기 블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정수로 재생하기 블럭을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카테고리에서 숫자를 정수로 재생하기. 여기서 1026을 입력을 하고 재생하기를 눌러볼게요. 1026. 오, 되게 똑똑하셨나요? 스크래치가 이렇게 똑똑할 줄은 몰랐네요. 네, 정말 편하죠? 편한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오리지널 스크래치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블럭의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랑에 빠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태지쌤이란 변수를 만든 다음 무대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오리지널 스크래치는 숨기기를 포함해서 4개 항목이 보이는데 프로보 스크래치는 점수판 크기로 보기라는 이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로 실행시켜 본 건데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확실히 프로보 스크래치로는 점수판이 확실히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스크래치로 게임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오리지널 스크래치와 프로보 스크래치를 비교하며 부가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레스닉 교수님이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리지널 스크래치가 훨씬 발전할 수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여러분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